아, 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 TV의 벙커입니다. 오늘 그 지금 제 앞에 많은 축구화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보신 분들은 막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다 그 TF화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채널 상에 최근에 이제 찬반이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맞다는 분들은 안 계시, 틀리다는 분도 계시고. 그 네메시스 리뷰가 있었죠. 저희 훈님이 했던 리뷰에 이제 끊임없는 축가를 사지 마시라 이렇게 제목의 영상에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 리뷰로 이제 저희가 코파 19.1 TF화에 대한 이제 리뷰가 최근에 있어서 그 두 가지 이제 리뷰가 나가고 나서 그 TF화에 대한 이제 리뷰 요청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이제 TF화 좀 다양한 TF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요청이 있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TF화를 그 본격 이제 어떤 뭐 제품별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TF화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뭐 어떤 종류의 TF화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실제로 대부분 제품들이 여기 있던 것들은 이제 신었던 제품들이고요. 신었던 제품들 위주로 그 다음에 신지는 않았지만 뭐 제가 이제 수집용으로 갖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TF화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1 코파 같은 경우 일반인 리뷰에서 뭐 다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이고 축구화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은 분들이 리뷰를 하는 거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디테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진 않았었지만 요번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비교적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한번 TF화들, 다양한 TF화들의 이제 장단점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기 지금 나이키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나이키는 제외되는 나이키는 뭐 이제 훈님이 나중에 별도로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나이키 일단 제외되어 있고요. 뭐 이제 데스포르체라든지 우리나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준타스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데스포르체는 이미 그 훈님이 일부 제품에 대한 것들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준타스는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제품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준타스 제품을 구입을 해서 해봐야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영상에 보면 루지 썸브라라는 그 일본 브랜드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루지 썸브라는 뭐 제가 작년에 한번 구입을 해봤었어요.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지금 있지는 않는데 FG 어퍼처럼 되어 있는 구조에 그 다음에 그 TFR의 스터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웃솔을 굉장히 좋아요. 가볍고 좋은데 그 제품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아마 따로 진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나중에 여기 지금 준비를 못했었기 때문에 빼놨고요. 먼저 여기 지금 준비된 제품들을 하나씩 보면 이게 예전 우리가 이제 TF화는 제가 이제 TF화를 처음 봤던 거는 197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인데 그게 왜 이 TF화를 알게 됐냐면 아시겠지만 그 미국 나슬 지금은 NSL이라고 이름 맞겠죠. 예전에 NASL이라고 나슬이라고 부르는 미국 북미 사커리그 북미 사커리그가 이제 시작이 될 때 뉴욕 코스모스라는 팀이 있었었죠. 그 팀에 누가 있었냐면 펠레랑 그다음에 베켄바워가 한 팀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이제 같은 팀에서 활약을 하는데 베켄바워가 그 코스모스에 합류한 게 1977년이었어요. 그래서 77년부터 80년까지 있었었고 그 후에 잠깐 한 1년 정도 더 나중에 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뉴욕 코스모스 팀이 그 홈 구장으로 사용하는 구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 미식 축구 NFL 팀인 뉴욕 자이언트 팀의 스타디움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뉴욕 자이언트 스타디움은 전형적인 미식축구 구장이고 그래서 미식축구 구장이면서 거기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켄바워랑 펠레가
당시에 이제 인조 잔디용 축구화를 신게 됐는데, 그때 베켄바워가 이제 인조구장, 아디다스의 인조구장용으로 나온 TFR을 신는 걸 봤었었고, 사진으로. 펠레는 뭐 당시 푸마 원래 이전에 킹 모델이긴 하였지만, 그 미국 북미리그로 넘어갔을 때는, 1972년인가 미국에서 만들어졌던, 그냥 뉴욕에서 만들어졌네? 그 브랜드가. 포니라는 축구화를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포니는 당시에 뉴욕 코스모스의 여러 선수들이 포니 모델을 사용을 했고, 그 중에 한 명도 이제 펠레였어요. 펠레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72년 그 펠레나, 뭐, 코스모스에 있던, 카나리아 같은 선수들, 키나리아 같은 선수들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유럽 쪽으로 좀 알려져서, 82년 스페인 월드컵 득점왕이었던 파울로 로시가 그 포니 축구를 신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물론 82년 월드컵, 당시에는 파울로 로시가 포니를 신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TFR 신는데, 그 베켄바우가 신던 모델의 제품명은 지금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거였는지는 제가 유출을 해보면 아마 삼바 스페셜 같은 제품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당시 이제 사진이나 뭐 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77년에 그 TFR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긴 없지만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고 그 형태로 이제 TFR가 인조구장에서 사용되는 축구화로 물론 이제 당시에 인조구장은 그 1세대 인조구장입니다. 그래서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 구장에서 플레이를 하게 됐었고 거기에 맞는 이제 축구화가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었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인조구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거는 83년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한국 팀이 4강에 멕시코 대회였죠. 4강에 올라가고 나서 그 효창구장이 이제 그 인조잔디를 까는 개장 기념으로 그 청소년 대회에 나갔던 팀의 그 4개국 초청 경기 같은 게 있어서 그때 효창운동장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조구장이 개장이 됐고 그 다음에 태릉 선수촌에 그 인조구장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인조구장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키카가 당시에 1983년인가 4년에 효창구장 개장기념 이때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일제히 키카에 제공을 한그 TFR을 신고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요 형태, 이거 물론 이제 키카 로고는 당시 이렇지는 않았는데 좀 바뀌었죠. 아디다스랑 소송이 있으면서 키카 로고를 쓰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 바뀐 디자인이지만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스터드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 스터드가 지금. 근데 이 스터드는 사실 키카는 그 키카의 원래 이 디자인 라인, 네, 아디다스를 흉내낸 것뿐만 아니라 아디다스 이렇게 삼선이 되어 있고 가운데 이제 가로줄이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초기 그 키카 제품이. 근데 이제 그이 키카 제품이 스터드는 이 당시 아디다스 스페셜 삼바 스페셜 TFR을 그대로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키카가 초기에 만든 축구화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K777 같은 제품도 이제 꽃바 문디알에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을 흉내내서 만들었던 거고 이 TF도 이제 이런 식의 그 서든 그대로 아디다스 거를 사실 이 모양은 흉내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키카의 축구화가 그 개회를 계기로 전 국민 조기 축구회 선수들이 신는 국민 축구화로 부상을 하죠. 물론 뭐 굉장히 품질이 좋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KUA인가 하는 모델을 사용했는데 K777 어퍼처럼 캥거루 어퍼에다가 그 밑에는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는 주로 사용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격도 좀 저렴했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많이 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TF화들이 우리나라에도 80년대 이제 초반에 이제 소개가 되고 키카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프로스펙스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그 TF가 국내 소개됩니다. 다른 브랜드는 예를 들면 아디다스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늦게 들어와서 그 TF가 종 이런 형태의 축구화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주 극소수로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어쨌거나 키카가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서 포문을 열었고 곧이어 이제 프로스펙스도 이런 형태 축구화를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예를 들면 1세대의 이 축구화는 뭐 이제 이런 형태의 스터드는 이게 축구 선수들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아디다스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스터드의 모델을 이런 형태의 스터드를 만들 때 염두에 뒀던 거는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필드하키죠. 제가 1980년대 후반에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달력이 있었어요. 아디다스 공식 달력이 있었었는데 그 달력을 독일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매달 이제 한 장씩 넘기면 각 종목에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의 이미지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아디다스에서 만드는 뭐 크리켓이니 펜싱화니 뭐 복싱화니 레슬링화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달력에. 그래서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쓰면 12개 종목에 이제 아디다스가 생산한 운동화의 사진이 실리는데 거기에 그 인도인가요? 하키 그 강팀이죠. 인도인가 어느 팀의 그 선수들이 그 필드하키용 신발로 신고 있는 게 이제 아디다스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축구화랑 이렇게 같이 겸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TFR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1세대 인조구장에서 사용되던 축구화가 있었고 그게 1세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1세대 너무 딱딱했었으니까 바닥에 카페처럼 되어 있고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았었고 빨리 그 찢어지죠. 그러니까 잔디의 표면이 굉장히 빨리 찢어져서 이제 보수가 금방금방 돼야 되는 상황이 돼서 2세대로 넘어와서 이제 2세대는 그것보단 조금 더 잔디에 길어지고 잔디에 그게 들어갑니다. 모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그 보설된 구장이 있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모래가 섞여있는 인조구장 독일에는 뭐 흔하였었어요. 제가 가봤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잔디 구장이 2세대 잔디 구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TF화들이 개발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 천연 잔디로 예를 들면 많은 스포츠 클럽들이 유소년부터 성인 레벨까지 있는 사람들이 천연 잔디 사게 되면 잔디가 금방 훼손이 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조구장이 도입되면서 광범위하게 그 인조구장이 뭐 유럽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포슬이 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 TF화들이 증가하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인조구장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여기에 있는 TF화들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TF화가 갖는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잔디로 사용하는 축구화 예를 들면 스터드가 있는 FG, SG 뭐 이런 모델들 그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되는가 해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그 주변에 축구교실 같은 데 가시면 뭐 현역에서 은퇴한 축구선수들 그 다음 프로선수들 그런 분들이 축구 교실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개인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 대개 보면 무엇을 신고 있죠? 네, TF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분들이 현역을 은퇴를 하고 나서 다 TF를 신느냐 대부분이 발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발이. 그러니까 발이 편한 건 왜 편할 수밖에 없냐?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이제 그 FG 스터드에 의존을 해서 스터드가 있는 축구에 의지해서 플레이를 하다가 현역을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발이 편한 걸 찾게 되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현역 때처럼 열심히 뭐 과격하게 뛴다라든지 뭐 이제 그럴 필요는 없어지니까 그럴 경우에 TF를 선택하는 게 이제 기준은 발이 편해지는 겁니다. 발이 편해지고 FG 스터드가 주는, 그러니까 스터드가 달려있는 축구화가 주는 프레셔. 그러니까 스터드로 도는 압력을, 이제 해소시키는, 그, 느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스터드의 압력에 대한 그, 없애는 노력들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94년에요. 94년 그 프레데터, 아디다스 프레데터 모델이 나오면서 그 아웃솔에 그, 밖에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게 있습니다. 그 알로이가 신발 바닥에 깔려요. 신발 바닥에 이렇게 그 아웃솔에 이 창 밑에 이렇게 전체가 하나 알로이가 깔리면서 그게 이제 P2E라고 불렀나? 뭐 그런 엘리메이션 그 이제 그 프레셔를 제거한다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프레트에서 시도가 됐었었는데 그 프레트가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스터드에 대한 압박감이 점점 해소시키는 쪽으로 축구화가 개발이 되지만 개발이 왔지만
어쨌든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그 스터드로 오는, 전달되는 이제 프레셔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땅에서 예를 들어서 스터드에 있는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당연히 발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선수를 은퇴를 하고 나면 이 대개 이제 TFR을 선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TFR는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발이 편한 겁니다. 발이 편해서 인조잔디처럼 하단 그라운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FG 같은 걸 신게 되면 다리나 발목이나 무릎이든 어떤 하체 관절, 직접적으로 하중을 받는 하체 관절 부분은 허리까지 포함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프레셔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거를 이제 그 탈피하는 거로 스터드가 없는 축구화로서 이 이제 TFR가 선택이 되게 됐던 거고, 두 번째는 그 FG 스터드로부터 이제 TFR 스터드, TFR로 대부분 많이 넘어오는데 결정적인 또 한 가지 사항은 뭐였냐면, 뭐 제 경우도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예를 들면 맨땅 구장에서 FG 스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스터드가 금방 닳아서 축구화를 계속 새로 사야 되는 현상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크죠. 뭐 선수들 같으면 거의 한두 달에 한 번, 한 켤레씩 계속 바꾸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키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창갈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키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당시에. 좋은 회사에서 뭐 이제 키카 제품을 예를 들면 초기에는 키카 제품이 아닌 제품이라도 키카 매장으로 갖고 가면, 그러니까 지금 DDP가 있는 거기에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고 동대문 운동장 1층에 대형 키카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져가면 아디다스 제품도 참가를 해줬어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물론 이제 키카 축구가 오랫동안 참가를 계속 해줬었고, 그래서 그 유지 비용, 그러니까 축구화를 계속 유지 들어가는 이제 뭐 비용이 줄어들면서 TFR을 신게 되면 이제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스터드가 닳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축구화를 새로 구입하지는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 이 TFR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터드가 없음으로써 잔 스터드고 그 다음에 일정한 쿠셔닝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발이 편해지고 한 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 축구화의 스터드의 마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가성비 같은 것들이 뛰어난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FG 스터드를 어쩔 수 없이 신다가 나중에 이제 TFR가 구해지기 쉬워지면서부터 TFR을 주로 많이 신었었어요. 맨땅에서는. 어차피 FG를 신는 거는 뭐 빨리빨리 스터드가 달아버리니까. 뭐 한동안은 저 같은 경우도 FG 스터드에 스터드가 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SD 스터드를 교체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갈아 끼워야지 하고 이제 SG 스터드를 예를 들면 뭐 스페셜이나 월드컵 같은 제품을 맨땅에 사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온 거죠. 여기 있는 축구화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TFR들은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제일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가 그 아디다스 문디알 팀입니다. 문디알 팀은 코파 문디알이 예를 들면 축구화의 새로운 어떤 제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정표를 제시를 했다고 하면, 그 문디알, 코파 문디알을 기초로 해서 나왔던 문디알 팀도 똑같은 그 어떤 이정표를 제공을 해요, TFR에. 그거는 역시 중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형태의 이런 그 스터드들, 이런 스터드를 사용하는 형태, 그런 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그 문디알 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에 나왔을 때는 그게 축구화, 인조 구장에서 사용되는 축구화라기보다는 82년인가 86년에 그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사실 레프리아처럼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사용하는 제품 아니면 그 트레이닝화처럼. 그 상구에서는 그 제품이 안 나와서 제가 처음 문디알 팀을 실제로 봤던 거는 독일에서 봤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축구용품 매장에서 이제 그 축구화를 봤었었고, 그 다음에 문디알 팀은 굉장히 무겁죠. 뭐 300g이 아마 넘어갈 거예요. 300g이 훨씬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굉장히 무거운 것 때문에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렇다고 경기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눈이 오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예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눈이 왔을 때 간혹 선수들이 타이즈를 입고 나오고 그 밑에 TF형으로 된 신발을 신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삼바 스페셜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문대 팀이었는지 제가 지금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삼바 스페셜 쪽이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삼바 스페셜인가 모델 하는 모델은 86년에서 7년 사이 정도에 국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입해서 신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아디다스 매장에서 구입해서 우리나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뭐 스트라토스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나올 때였는데 어쨌든 그 모델이 나왔었었고 그 문디알 팀이 예를 들어서 코파 문디알을 기초로 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TFR을 만들었던 게 이제 코파 문디알에서 문디알 팀이 됐다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이 TFR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푸마예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은 킹톱 디아인가 하는 모델명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똑같이 킹 어퍼를 사용하고 있고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킹 FG 모델을 FG 모델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로 이 TF 스터드를 아웃솔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창에 쿠셔닝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 푸마 말고 여기에다 보이는 게 이게 디아도라인데요. 이 제품은 디아도라 브라질이에요. 이제 뭐 디아도라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브라질 프로 같은 것들은 이 제품도 디아도라의 예를 들면 MDPU 그러니까 몰드되어 있는 폴리오레탄 스터드를 갖고 있는 제품 그걸 이제 디아도라에서는 MDPU라고 부르는데 그 MDPU의 브라질 모델을 그대로 TFR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옛날에 그 소비를 시켜 사용을 해서 이미 이제 없어진 제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그 로또에서 나오는 로또의 그 루드글리트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신었던 제품 중에 푸트라라고 있어요. 푸트라가 있는데 뭐 로또가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 당시 로또 푸트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FG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로또 푸트라도 TF가 나왔었고요.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미즈노죠. 미즈노의 모렐리아는 다 아시다시피 5년이 나왔나요? 첫 번째 모델이 안토니오 카레카가 신었던 게 그 정도 시점에서 나왔었는데 그 모렐리아의 예를 들면 FG 타입으로 만들어졌던 TF가 모렐리아 TF로 나왔었었고 그 이후에 약간 변경이 돼서 나온 게 이제 이 중창이 약간 더 두꺼워지죠. 이렇게 초기에 나왔던 모렐리아는 비교적 이 중창이 얇고 한데 비해서 개선된 모델로 나왔던 게 이 2AS 이제 이런 모델들이죠. 그래서 이 모델도 나왔었었고 이 모델은 뭐 아디다스의 아디퓨어의 TF 한데 국내에는 출시가 된 건 아니었고요. 미국에서 출시된 제품을 제가 구입했던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 유명하죠. 6M 대표 모델입니다. 완전 대표 모델이 그 인젝터 2001인가요? 그 제품 2001인가? 이게 2000이죠. 2000인데 제가 이 텅을 잘랐어요. 이 TF가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또 텅이 있는 게 그래서 그 FG 모델도 아마 제가 텅을 잘랐나? 그리고 이것도 지금 TF도 텅을 잘랐는데 이 제품도 나왔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뭐 가죽은 굉장히 뛰어나게 좋습니다. 그러나 신발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문디알 팀도 그랬고 여기 있는 푸마의 이 킹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아도라 모델도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디아도라는 조금 더 다른 데 비하면 가볍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TF를 전문적으로 설명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여기에 이 TF하에 엣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웃솔 가죽에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 제품은 실제 볼 컨트롤한테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남는 거는 이제 뭐 리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키크라 제품이고 이건 뭐 잘 아시죠. 아디다스 에이스에서 나온 이제 프라임 니트. 네. 이 프라임 니트 제품도 아주 특이한데 그 사람의 발을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없이 굉장히 신는 자체로는 착용은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TF는 우선적으로 발이 편해야 되는데 그런 발이 편한 점에서는 최상급인데 문제는 아웃솔이 밋밋해서 예를 들면 경기를 하는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완전히. 근데 그 느낌이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볼을 컨트롤 할 때 자기 발에 왜 TF를 신는 분들은 되게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 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공이 발에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것들을 선호하시는데 이 제품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에이스 탱고지만 거의 이 그 끈이 없는 축구화 중에서 그 다음에 초기 프라임 니트에 딱딱한 것 때문에 이걸 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멋있는 축구화로. 이거는 뭐 다크 이전 모델이 있었지만 부스트가 들어가 있는 탱고 모델인데 X 모델인데 이 부스트가 너무 저기 쿠션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뛰어